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 광장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9월 말이 돼가고 있는데 좀 요즘 하면 굉장히 바쁜 철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각급 학교에 이제 그 학생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덩달아 마음이 바쁘신 그런 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마 그걸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대학에 원서를 낸다거나 또 원서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고등학교 주니어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막 굵직굵직한 일들이 그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서 그렇죠. 아주 마음이 그 급하고 신경이 곤두세는 그런 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난주 같으면은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그 기관에서 그 대학 랭킹을 매겨가지고는 그 발표를 했어요. 매년 발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때쯤 매년 발표하는데 유더비 요즘에 조금 그 하락세에 있어서 조금 그 이 지역 분들이 좀 마음이 좀 에이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전국 순위가 한 뭐 50메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아주 뭐 그건 인류대학이죠. 그럼요. 인류대학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National Merit Scholarship 위원회에서 그 장학금의 그 준결승 진출자를 그 명단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번에 대학에 지나가는 시니어 학생들이 포함됐는데요. 한국 학생들도 뭐 한 20여 명 포함돼서 아주 그 서로 축하해주고 또 뭐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한국 학생들은 뭐 변함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도 다가올 것들이 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가장 그 가까운 시기로는 10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10월 11일 네. 수요일입니다. 11일과 그 토요일인 14일에는 그 PSAT, 그 예비 SAT라는 시험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 전국의 주니어 고등학교 주니어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네, 부모님들이 신경 쏟는 그런 그럼요, 시험이죠. 그럼요. 네. 그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National Merit Scholarship의 그 준결승 진출자를 결정짓는 그 유일한 요소인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그게 지나자마자 그 이제 조기 전형 마감일들이 다가오는데요. 10월 15일에는 그 마감일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아텍 아주 좋은 공과대학이죠. 네. 그 대학에 그 조기전형 마감일이 있고 11월 1일이 되면은 거의 뭐 모든 미국 명문대학들의 조기전형 마감일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소규모 학교들이 10일, 15일, 11월이죠. 11월 10일, 15일 이럴 때 있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뉴스는 11월 15일에 네. 우리 지역의 그 최고 명문대학인 유더비 작년 같으면 12월 1일이 마감이었어요. 그런데 2주를 앞당겨서 이번 올해부터는 11월 15일이 신입생 그 원서 마감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그렇군요. 되세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앞당김으로써 그 계속 유더비 뭐 한 지난 5년간 거의 서너 번 그 원서 마감일을 앞당겼습니다. 네. 전에 1월 15일 그러다가 뭐 그 12월 15일 그러다가 12월 1일, 뭐 그러다가 이제는 11월 15일까지 네. 아주 그 대폭 앞당겨서 그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아주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유덕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우리 한인 동포 분들에게 그 굉장히 인기가 있는 UC 학교들. 네. 버클리나 UCLA 무슨 뭐 UC 샌디에고 이런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는 네. 예, 얼바인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는 샌디에고. 예, 맞습니다. 네. 이 학교들의 마감일이 11월 말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앞으로 그 9월, 10월, 11월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자녀들이 바쁘면 이제 부모님도 바빠지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특히나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주 그 뭐 더 막 앞서 나가시면서 바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하여튼 부모 마음이 뭐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여튼 1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지 네. 또 그것들의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네.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이제 매년 발표하는 대학 랭킹 UW이 이제 조금 지난 좀 허전보다는 좀 하락세인데 이거 대학 랭킹이라는 게 믿을 만한 건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아, 참 그 뭐라고 딱 집어서 믿을만하지 않다, 믿을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힘든 그런 질문이신데요. 일단 유더벨 랭킹이 지난 2년 전만 해도 뭐 48위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그전에는 40위 중반, 그전 40위 전반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56위 그 공동 56위에 이제 그 올라있는데요. 아까 초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랭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50개 주인데. 예, 네. 50개 주에 하나씩만 있어도 그런데 미국 전역에 3,50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네. 그 대학들 중에서 5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건 뭐 너무너무 그 좋은 랭킹인데 이제 아마 우리 그 퓨저 사운드 지역에 그 유덕을 사랑하시는 한인 동포 분들께서 좀 실망하시는 이유는 네. 세계 랭킹 그 글로벌 그 칼리지 랭킹이라는 데서는 뭐 10등도 하고 그러는데 13위도 있고 막 그렇게 세계 랭킹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네. 자꾸 떨어지냐 이거 뭐 이 무슨 농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랭킹이 뭐 2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랭킹마다 그 랭킹을 하려면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비교해서 점수가 높은 학교가 랭킹이 높고 그렇지 않은 네. 학교가 이제 랭킹이 낮아야 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비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 문제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랭킹을 정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랭킹을 뭐 무조건 어떤 한 랭킹을 뽑아서 그 랭킹 이제 보통 랭킹이 필요한 거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 대학 어떠냐 저 대학 어떠냐 뭐 이 대학이 더 뭐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권유를 하실 때 네. 그 어드바이스를 하실 때 이제 필요하신 건데 그 그런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하시지 뭐 이 대학이 여기에 랭킹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네. 저 대학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좀 절대적인 기준치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참고 좋겠다. 자료로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대학 랭킹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US News가 그래도 저희 그 칼리지 카운슬러들한테는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는 나온 랭킹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으로 믿을만하다 이런 랭킹이거든요. 네. 근데 이 랭킹이 사용하는 그 기준이 가장 배점을 많이 두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각각 22.5%를 두는데요. 하나는 그 대학의 교육의 질. 교육의 질. 예, academic reputation.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명성도가 어떠냐. 근데 그거는 누가 정한 명성도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그렇죠. 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각 대학들의 뭐 딘, 그 학장이나 또는 총장이나 이런 분들 대학의 책임자들이에게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학교가 얼마나 그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어떤 명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느냐, 뭐 번호를 매겨라,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22.5%나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대학 어떤 한 대학의 그 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대학의 명성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게 말해요. 그 참 그 객관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점수를 정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랭킹 믿을 만하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시비를 걸 만한 소지가 있는 요소인데요. 하여튼 22.5%가 아카데믹 레퓨테이션이고 두 번째로 또 22.5%를 차지하는 게 졸업률. 그러니까 네. 신입생으로 입학을 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뭐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뭐 60%다. 유독이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6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 몇 명이냐. 이제 이런 것과 retention rate.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유급. 그렇죠. 네. 유급하거나 또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뭐 편입을 하거나 이러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20% 되는 게 그 faculty, 그 교수님들의 그 어떤 질 이런 네. 것들이 한 20%고요. 그 다음에 12.5%를 차지하는 게 그 student selectivity, 그러니까 학생들을 고를 때 그 어떤 그 비율 같은 건데 네. SAT 스코어가 65점입니다. 그리고 뭐 클래스 랭크, 그러니까 이 학생이 졸업생 그 시니어 졸업생 중에서 뭐 탑 1%냐 뭐 5%냐 10%냐 이런 거, 그리고 그 대학의 acceptance rate 합격률. 네. 그러니까 그 대학이 뭐 작년에 뭐 저기 그 스탠포드가 뭐 4.8%인가요? 그랬다. 하버드가 5.5%였다. 뭐 유더비 45%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합격률이 낮았느냐가 더 좋은 그러니까 랭킹의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그렇겠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예, 인기가 있다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 유더비 그런 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그 아주 입학 그 합격률이 낮아졌습니다. 좀 전에 45%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5년간 뭐 한 10% 20% 정도가 낮아졌어요. 전에는 뭐 70%일 때도 있었고요. 합격률이. 그래요. 10명에 7명은 합격했는데 이제는 10명 지원하면 5명 이상이 떨어진다는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얼마나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 그 도네이션을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그 US 그 뉴스 랭킹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예 그런 그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랭킹 얘기도 좋은데 또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워싱턴주 준결승 진출자가 이제 지난 주인가요 발표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이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이 어떤 건지도 좀 알고 싶네요. 예, 내셔널 메리트 그 장학금이라는 게 그 어떤 분들은 그 이제 그 사회 나가서 그 이력서를 내고 그럴 때 나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받았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제법 그 큰 기업에서요. 그렇군요. 이제 뭐 그 VP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뭐 옮겨가거나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그런 그 회사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내가 오늘 보는데 뭐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받은 걸 이력서에다 다 썼어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주감으로들 얘기를 하시는 네.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면서 가장 그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가장은 아니더라도 많은 그 좋은 장학금 중에 하나이다 이런데 네. 이제 매년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떠냐 그 보통 한 그 이 전국에 약 2만 3천 개의 고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그 150만 이상의 이제 학교 아이들이 거의 요즘에는 아주 숫자가 좀 많이 늘었지만은 네. 이 학생들이 주니어들이 10월 중순 되면은 PSAT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약 60% 정도인 5만 명을 뽑고 그 5만 명 중에서 그 상위 1%인 1만 6천 명을 가릅니다. 네. 그 1만 6천 명이 이제 그 지난주에 발표된 준결승 진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만 6천 명 중에서 이 PSAT 시험을 본 것이
점수는 잘 나왔지만 그 학생의 인성이 어떤지 뭐 이제 이런 그렇죠. SAT를 받아보고 SAT 성적도 받아보고 학교 성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과 이제 결부시켜서 다시 1,000명을 떨어뜨리고 네. 그 15,000명을 결선 진출자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선 진출자 중에서 대학 장학금 또는 그 위원회 장학금 또는 그 회사 장학금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께서 그 뭐 코카콜라하고 뭐 연관이 있다 거기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코카콜라에서 뭐 거의 그 1년에 3만 불 이상을 주는 그런 장학금 내셔널 메리트 스칼라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장학금 그렇게 많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뭐 2,500불 딱 한 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은 이제 탑 학교들에서는 거기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1% 안에 드는 아이들이니까 뭐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은 없지만 뭐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라호마라든지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은 거의 4년에 걸쳐서 10만 불 이상을 그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금액도 크고 영예롭고 그런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이 장학생 1차 선발 과정에서 PSAT 점수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는 10월 11일 수요일, 14일 토요일에 보는 시험입니다. 주니어들도 보고 소포모들도 보고 그러는데 주니어로 보는 시험만 카운트가 됩니다. 네. 그 전에 본 시험들은 이제 연습 시험이고요. 주니어 때 시험 봐서 그 점수가 그 시험이라는 게 그 영어 수학 그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영어 그 760점, 수학 760점에서 1,520점 만점인데 네. 그 시험에서 워싱턴 주에서 이제 1%가 되면 준결승 진출자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1,450점에서 1,480점 정도 맞은 학생들이 그 1% 안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점수가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 1%를 뽑기 때문에 학력이 아주 높은 학교들 메릴랜드나 매사추세츠 뭐 이런 데들은 점수가 높고 그러네요. 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뭐 이런 데들은 아주 점수가 좀 낮아서 1,400점 쯤만 돼도 스칼라에 그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기 전형 원서 마감일도 곧 다가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그럼요.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조기 전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조기 전형이라는 게 그 원서를 일찍 내고 답을 일찍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1일까지 시험 점 그 원서를 접수시키고 그리고 12월 중순, 12월 15일 정도입니다. 그때 네. 답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빨리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제도가 그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early decision이라는 거. early decision은 합격하면 꼭 그 학교에 그 등록을 해야만 하는 그런 binding인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early action이라는 거는 뭐 합격을 해도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학교를 같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게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top 5 학교가 이 시스템을 그 사용합니다. 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이 이 single choice early action을 사용하는데 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은 싱글 초이스 그러니까 한 학교만 지원을 하되 합격을 하더라도 꼭 바인딩이 되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적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얼리 액션과 얼리 디스션의 중간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리 디시전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하면 그 재정 보조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레귤러로 하면 뭐 열 학교 내에서 이 학교에서는 3만 불 도움 받고 이 학교에서는 5천 불 도움을 받으면 나는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얼리 디시전은 한 학교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그 학교에서 만약 5천 불만 지원을 받더라도 꼭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난점이 있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이것들의 이 제도의 그 마감일들은 대부분이
11월 1일이고요. 그리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 뭐 이런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들은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조기 전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덕과 서부의 UC 대학들의 원서 마감일도 이제 좀 곧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아까 그 짤막하게 소개해 드렸지만은 유덕이 상당히 그 월드 랭킹 같은 데서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상승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좋은 학생들이 그 지원을 해요. 네. 그렇지만 더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학교 측의 어떤 의도가 반영돼가지고 입학원서 마감일을 대폭 앞당겼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할수록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5년 전에 뭐 1월 15일에서 지금은 11월 15일.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원서를 접수시켜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공대를 가는 학생들에게는 그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는 그런 해입니다. 네. 옛날 같으면 그냥 유덕에 그냥 그 어떤 과를 지정하지 않뭐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보장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공대를 가는 학생들은 엔지니어링 스쿨을 가는 학생들은 꼭 공대를 가겠다고 마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 공대 정원의 한 반 정도를 그 이제 얼리로 아니 그 미리부터 그 프레시먼부터 공대로 인정을 해주는 네.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대 유덕 공대를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 잘 그 지원을 하셔야 될 테고요. 네. 그리고 UC 대학들은 11월 30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UC 얼바이나 뭐 그 버클리, LA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전 같으면 UC 샌디에고 정도가 세 번째, UC 버클리, LA 샌디에고 이렇게 순서가 됐었는데 요즘은 얼바인이나 뭐 데이비스 이런 데들이 샌디에고보다도 높고 유덕보다는 뭐 훨씬 높은 랭킹을 그렇군요. 차지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9개 캠퍼스가 있는데요. UC 버클리부터 그 쭉 내려가서 이제 그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은 한 대학의 원서를 쓰면 다른 대학은 마크만 하면 자동적으로 돈만 내면 네.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동시에 그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궁금한 사항은 좀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궁금한 사항 직접 한번 상담하실 수 있죠? 아유, 그럼요. 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네, 425-829-8306입니다. 425-829-8306입니다. 네, 425-829-8306. 민명기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